날씨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뛰었어. 그러면 빨리 원금 회수하고 이익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알트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테마별을 구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죠.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거냐. 대신 나는 안전과 그죠? 위험한 걸 나눠서 가지려면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정말 딱 올해 한 가지만 해, 그럼 저는 다 이더리움. 그래요? 야. 한 가지밖에 못 한다면. 야. 왜냐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른 이제 자발트는 투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은 이더리움은 투자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비트에서 부족한 수익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바네크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마지막이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될지,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게 보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록 CEO 래리 핑크가 최근 그 얘기를 했어요. 증권성 이슈 없이 상관없이 이더리움 ETF는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계 자산운용사 1위 CEO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비들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펀드를 출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꼭 8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팽돌이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SEC에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한다고 했을 때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이 코인이 증권성에 얼마가 돼 있는지 점수로 막 매기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리플은 완전 그 규제 대상 막 이렇게 돼 있고 유일하게 안 돼 있던 게 비트랑 이더였거든요. 이더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예전에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약간 증권성 이슈가 없었는데 단지 이제 POW에서 이제 S로 POS로 바뀌면서 약간 증권성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까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CEO가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비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안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저조차도 이 생각이 드니까 책에 제가 쓴 게 인간 지표는 나한테 있다. 아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대로 안 가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해갖고 정리를 했고 홍콩 ETF 딱 나오면서 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렇군요. 야, 약간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되게 좀 역발성적인 게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너무 가격이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한 번만 풀리,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면 실을 이제 막 꼬여 있는데 한 줄만 잘 풀면 연속으로 쫙 풀릴 것 같은데 그 풀리는 게 아직 제대로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면 오히려 무시당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고 너무 다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에서 약간 풀린 게 그 홍콩 ETF 통과를 그 중국 그 정부랑 또 떼어내야 뗄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엔 아까도 중국 본토 자금도 뭐 어떤 우회로를 틀어오든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약간 경쟁 심리로 미국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차원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누가 선점을 할 것인가? 누가 선점을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경쟁 중에 하나죠. 중국이 아마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더리움 ETF를 미국보다 빨리 신청한 게 원래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 금지하고 거래 금지까지 하면서 미국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원래 자기네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한테 뺏겼으니까 그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이제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아직 안 됐으니 우리가 한번 먼저 해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RWA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알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AI나 RWA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이 결국은 RWA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더리움을 무시할 수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최대 수혜자라고 봐야죠. 그렇게 당연하게 그리고 RWA를
믿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똑같아요. 레리핑크 그 블랙록 CEO에서 제일 밀고 있는 게 RWA이고 그리고 이게 실물이랑 코인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금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까지 이제 밀고 자꾸 새로운 금융을 뭐 혁신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테마성으로는 가격 상승이 충분히 있다라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의 혁신을 이루고 하는 게 기존 코인들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 거예요. 새로운 이제 혁신들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코인들이 생기고 새로운 뭐 주식이나 기업들이 생기면서 할 거라는 건 확신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코인들이 물론 일부 코인들이 몇 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의 모든 RWA 모든 코인들이 다 할 거라는 건 없고 대신에 이제 테마성으로 RWA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얘를 장기적으로 막 10년 20년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럼 알트코인 투자 한번 조언 주시면 좋겠는데 이더리움까지는 또 많은 뭐 비트코인 추천자분들도 용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진짜 위험하고 뭐 99%가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알트 투자할 때 저랑 이렇게 조언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항상 저랑 상의를 하고 제가 오히려 멘토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물어볼 때 저한테 많은 지식도 주고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얻은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알트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그럼 내가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럼 알트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일단은 알트는 우선 그 비트처럼 완전히 우상향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스캠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가 뭐냐면 개발자가 누구냐. 개발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누구냐, VC가 누가 붙었느냐,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얘가 어떤 테마에 속했느냐, 이 네 가지 보통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먼이 투자한 코인이 인공지능에서 누구누구가 있어. 그러면 어쨌든 알트먼이 뜨니까 그중에서 네임밸류 중에서 뭐,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누가 붙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야, 투자금액이 얼마를 받았어, 이런 거 정도 최소한 알고 알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는 전 이제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저는 이제 보통 저는 코인 시장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초안전 코인이죠. 초안전 자산을 생각하는 건 비트인 거고요. 안전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까지는 저도 안전으로 보거든요. 근데 나머지 3등부터 50등까지는 그냥 저는 위험 자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위험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위권 넘어가면 이제 초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초위험이니까 이거는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위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테마성이 있어. 그리고 괜찮은 코인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트 코인의 기준을 나눠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초안전, 그 다음에 안전까지는 모아가죠. 계속 모아가고 필요할 때만 팔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 사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이 두 배 됐다고 팔진 않거든요. 왜냐면 장이 마감될 때까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는 이제 끝까지 가져갈 생각인데 만약에 가장 위험한 기죠? 알트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뛰었어. 그러면 빨리 원금 회수하고 이익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테마별을 구별을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죠.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거냐. 대신 나는 안전과 기죠? 위험한 걸 나눠서 가져가면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아마 성권님도 그렇게 하실걸요? 네, 일단 저도 비슷한 전략인데 일단 알트가 최소 2배 이상 가면은 절반은 무조건 빼요. 그래서 현금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알트코인이 뭐 10배를 가던 5배를 가던 끝까지 지켜볼 힘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책에도 작성했는데 과거에 옛날에 그 옛날 지난 상승장에 NFT 메타버스 핫했잖아요. 지금은 관심이 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코인들보다는 새롭게 탄생한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나 RWA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메타가 시작되는 코인들이고 그런 코인들이 또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실 때 투자를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존 최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지난 상승장에서는 에이다밖에 없었거든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에이다밖에 없었고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최고점에 50%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물론 최저점에서 기록을 하면 5배, 10배 수익도 나긴 하지만 거의 알트코인을 최저점에서 사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코인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3위에서 50권, 네. 52권 이 이내가 세 번째 분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부코인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번에 이제 BRC20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테마가 스택스라고 있거든요. 스택스. 네, 스택스 같은 경우는 SEC도 인정했잖아요. 네. 얘는 해도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택스를 엄청 많이 샀어요. 아. 왜냐면 이제 평단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네. 왜냐면 안전하니까. 근데 한 번, 지금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본에 그 관광객 다가오면 또 업그레이드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마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 끌고 가도 되는 거고. 정말 더 위험해서 이건 안 되겠어 하면 발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더 추가 매수도 하세요? 근데 지금 평단이 제가 1,000원이어가지고 지금은 알았는데 저 불타기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좀 리믹스 가지고 졸업을 할 때는 그때는 불타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테마별로 내가 AI 테마를 2개 가져갈 거야. 아니면 뭐 RWA를 2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성향을 아까 말씀드렸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인 거 좋아해. 네. 그럼 AI에서 대장이 누구야? 그죠? 그럼 니어 프로토콜이야? 아니면 뭐, 그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가장 안전한 것만 가져갈래. 아니요, 난 위험한 거 좋아해. 그럼 위험한 걸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샘 알트만이 투자한 코인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뭘 가져갈 거야? 그럼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거 가져갈 거야? 아니면 월드처럼 높은 걸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성향인 거죠. 난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럼 월드 가져가는 거고. 나는 위험하게 가져갈 거야. 대신 수익을 많이 얻으면 좋겠어. 그럼 딜리시움 같은 거 가져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시가총액은 낮은데 많이 갈 수 있고, 대신 위험하기도 하고, 대신 샘 알트만이 투자했고, 그죠? 또 Y 컴비네이터라는 또 뒤에 또 투자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뭔가 근거가 있지 않으면 투자를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죠. 스택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RC 20 테마를 가지고 있고, SEC도 인정을 해줬고, 평단도 낮아졌고, 뭐 이런 거가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33위에서 50위 중에서 기존 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거기에 무조건 아 그냥 옛날에도 좋았으니까 좋을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섹터로 얘기하는데 섹터를 다시 나눌 수도 있어요. 아까 월드코인이나 뭐 이렇게 델리시온 같이 시가총액이 크면은 그 하나만 투자해도 되는데 위험한 거, 덜 위험한 거 섞어서 만약에 2천만 원 투자할 거면 1천만 원, 1천만 원 하든지, 아니면 100만 원 투자할 거면 50만 원, 50만 원, 아니면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도 전략을 되게 많이 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지정하기 쉴 때 또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천 원이면은 그게 거의 4천 원까지 가지 않나요? 5천 원 가네요. 5천 원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좀 빠지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희망 사항인데, 그러니까 네. 희망 사항인데 업그레이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네. 스택스가 좋은 게 비트가 가면 스택스가 가거든요. 그리고 스택스가 가면 알렉스가 가고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트가 2억을 가면 스택스는 당연히 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비트가 2억이 가는데 당연히 1,000만 원은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알트를 좀 투자를 하면 덜 위험하다. 그 아까 앞서서 네. 모든 투자는 네. 타이밍과 멘탈인데 네. 타이밍이 중요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알트를 그러면 투자를 네. 좀 이르게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네. 뭐 비트가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알트 투자가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기에 대한 약간 그 정석 같은 룰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트 팔 알트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봄에는 무조건 비트였어요. 근데 이제 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비트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알트를 좀 사야겠다 생각하면은 비트가 8, 알트가 있는데, 스택스를 좀 많이 샀던 이유가, 스택스는 저는 그냥 비트랑 똑같이 봐요. 왜냐면 비트 추정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대신 비트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위험성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뺄 때 비트 반을 뺐거든요. 대신 이제 비트 반이 남아있고, 알트도 남아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전자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골고루 썩 때 그 비율을 본인 성향에 맞춰 썩게 맞는 거죠. 뭐 저도 그 소액으로 자꾸 믿는 코인, 알트코인들은 하락장에도 조금씩 사시라고 했잖아요. 소액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비트가 크게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한 것 같다가 알트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제가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알트코인이 그 전까지는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일부 섹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비트가 충분히 가져야 그 힘으로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최고점을 뚫어야지 알트코인을 충분히 해도 되고,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사도 최소 2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의미 차원에서 한 거고, 내가 정말 믿고 있다 그런 코인들 있으면 저는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도 실제로 몇 개 코인들은 모아서 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알트 투자에 대해서도 시기에 있어서도 그 공부를 하면서 코인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딱 정해진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제 요게 또 중요한 내용 같은데 비트코인 4계절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각 계절별 특징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가 보통 사계절을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겨울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부터 이야기를 한 게, 보통 이제 처음 투자를 하면은 항상 가을, 상승장 끝에 항상 투자를 해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평두리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다 그렇게 입문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겨울부터를 했고, 겨울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최저점까지 기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네. 거기가 한 12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최저점으로부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비트코인 최고점을 뚫기 직전까지가 여름,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기존 최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을 생성하면서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가을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했다시피 ETF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지금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조금 땡겨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봄이 보통 한 17개월, 18개월인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대신에 여름이 땡기고, 지금 핵심으로 보는 게 이 가을이 길어질지 아니면 가을도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질지,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보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책의 내용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시기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슈들이 변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궁금한 게, 만약 좀 너무 이른 질문이긴도 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 반감기 가을을 지나서요. 네. 겨울이 오면 네. 그때도 지난 그 세 번째, 두 번째 반감기 때처럼 막 80% 90%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90%까지는 아직 빠진 적은 없고 85%인데 이번에 77% 빠졌었거든요. 네. 기존에 85%였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 77% 막 80%까지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적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관들이 만약 매수하는 심리가 강하면은 하락이 크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반대로 오히려 기관들이 오면, 기관들이 한 번에 팔기 시작하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깊게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으로 얼마를 가는지, 만약에 2억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뭐 50%에서 70% 정도 빠지겠지만, 3억을 넘어서 간다 그럼 그때는 진짜 80% 막 90%도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 만큼 빠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도 올 수도 있고, 버블이 발생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최소 50% 이상은 빠진다고 보고는.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금에 비교하면서 네. 금 ETF 통과된 다음에 뭐 한 6, 7년 동안 계속 올랐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번 겨울이 폭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공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작아져요. 저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때도 많이 손실을 보지만 벌 때 크게 벌 수가 있는데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상승할 때 화끈하게 상승하고 내려갈 때도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야지 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사계절 사이클이 한 번도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도화가 잘 돼서 아까 뭐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만약에 비트코인 접근이 좀 가능한 채널이 열린다. 뭐 정말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앱에서 막 금방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사이클이 깨지는 구조가 오는 거고 요번에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뭐 ETF 정도만 통과됐다. 그럼 한 번 더 사이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사이클이 있으면 당연히 금은 4년 중에 사이클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 제가 알기로는 네. 금이 사이클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사이클은, 사이클은 원래 우리 비트코인만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금은 그런 사이클이 없었던 거고 그러겠네요. 우리는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사이클을 한 번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 대신 사이클이 작아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하락폭이 줄어든 것처럼 80%에서 70% 줄어든 것처럼 저도 이번에 60% 정도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고 3억이면 최소한 뭐 1억까지 떨어질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억부터 살 거거든요. 1억 이제 사고 9천원도 사고 8천원도 사고 계속 사는 거죠. 그때가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그리고 만약 2억까지 가게 되면 그래 1억부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8천원대까지 떨어질 테니까 그럼 8천원부터 사겠죠. 8천원 사고 7천원 사고 그게 봄이네요. 새로운 그렇죠. 봄 아. 그게 와야죠. 아. 그게 안 오면 이 책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은 저는 저희 같은 고통을 좀 덜 겪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야 보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8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주기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고통스럽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꼭 비트코인만 돈 벌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수익을 그죠? 얻으려고 온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나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멘탈과 타이밍이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하락을 맞는 거랑 그쵸. 모르는 상태에서 앞이 안 보인 상태에서 무섭죠, 하락이랑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겨울일 때 되게 마음이 편안했던 게 어차피 떨어지는 시기야 라는 거랑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4년 주기가 기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큰 틀에서 4년 주기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책에는 제가 70대 30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될 가능성이 70인데 이 70이라고 말한 거는 그 사계절이 완전 똑같게 갈 확률이 30%라고 본 거고 안 될 가능성이 70%라고 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4년 주기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